How are you?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뭐 이거 한번 하고 접은 줄 아셨겠지만 여러분들 지난번 이후로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다워졌거든요. 자, 지금 최고 점수 보시면은 베스트 398이야. 겁나 많이 늘었죠? 저번에 200점 넘기도 힘들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398점에서 정말 아깝게 못 넘겼기 때문에 오늘 400점 돌파를 좀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일단은 가볍게 달리면서 실력 체크 좀 합시다. 아, 지금 실력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짝짝짝짝 이렇게 바꾸면서 쭉쭉쭉. 진짜 놀랐죠? 저도 굉장히 놀랍네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근데 확실히 속도 겁나 빨라졌죠? 원래는 죽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네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밟으면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이 정도 속도 저번 1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오거든요? 이제는 뭐 100점 정도는 굉장히 껌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쉬었다 가도 가지는 않고요. 이거 캐릭터가 좀 잘못됐네. 믿음에 누나! 자, 누나 실력 보여줍시다. 아, 근데 진짜 빨라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400점 근처까지 바로 갔었단 말이죠. 봐봐, 이거는 이게 실력 안 늘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건 인정해줘야지. 와, 봐봐요, 저번에 진짜 200점 넘기 너무 간당간당하게 넘겼었잖아요. 이제는 뭐 200점 그냥 가볍게 통과. 어렵지 않아요. 순식간에 300점. 자, 300점. 오, 야, 400점. 아, 아직까지는 조금 빡세긴 하네. 아니, 저는 이게 우리 누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힘을 받고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석이 얼마야? 오야, 만원짜리. 이거 혜자네. 1회 한정 스타터 패키지. 그래요, 현질은 가볍게 일단 스타터 패키지부터 갑시다. 이걸 사나? 갑니다. 오! 이것이 현질의 힘인가? Hey, I wanna feel you. I wanna feel you. 외국 누나인가 본데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똥물 보라를 일으켜. 아, 근데 확연히 봐도 진짜 많이 늘긴 했죠? 이거 진짜 실력 는 건 진짜 패고 싶긴 하네. 근데 또 우리 비키니 누나 응원 받으면서 가니까 눈 호강도 하고 힘도 나고 뭔가 좀 더 잘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400점 뚫을게요, 진짜. 근데 진짜 이제 200점 금방 오죠? 1편 때는 그 제가 워낙 못해가지고 답답했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완전 답답한 정도는 맞네요. 예, 아, 왜 이러지? 이게 약간 리듬을 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리드미컬하게 삭삭삭삭. 오, 뭔가 살짝 어려운 구간이 나왔을 때는요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 급하게 가지 말라니까. 아, 이게 방향 전환해서 이렇게 자꾸 죽네. 부활 한번 써봐. 오, 무한 무료. 부활로 빨리 죽긴데 거의. 이게 무한의 계단이 좋은 게 캐릭터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컨텐츠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되게 많던데요? 할 게 꽤나 많아. 주간 미션 완료. 오, 캐릭터 보상 초선찡을 얻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이렇게 타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캐릭터 있잖아요, 화려한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펙트가 화려하면은 좀 약간 시야를 가린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안 보여.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단도 좀 바뀌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 오케이, 쭉쭉. 아니 이거 다이아 적응 안 된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댓글로 말이죠, 뭐 추천하는 캐릭터라든지 추천할 만한 컨텐츠 있으면은 댓글로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예, 그거 보고
재밌어 보이면 제가 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원래 저번 1화에서는 핸드폰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로 바꿨거든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PC로 했는데 컴퓨터가 훨씬 쉬워. 일단 난이도가, 이게 PC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득점 자체는 스마트폰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PC가 실력 상승의 요인 중 하나는 또 지금 컴퓨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저 진짜 빡셌다 이거. 이게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고득점이 갈 때는 고득점 갈 수 있는 그 흐름이 딱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 뭐죠? 특수 버튼 캐릭터 상자. 괴물 한번 받쳐보자. 나와라. 뭐가 나오니? Bigger? B-boy, Bigger. 이제부터 계속 부활 쓰면서 갈게요. 원래는 저 398점이 부활 없이 기록한 거거든요. 오케이, 287점. 부활 쓰는 게 낫긴 하겠다. 부활 쓰면서 하면은 400점 금방 뚫겠죠? 빵정이 될지 과연. 갑니다 계속. 오케이, 올라간다. 이제 진짜 200점까지는 맵이 그냥 무난하게 뜨면은 금방 간단 말이죠. 오, 방금 좀 어려웠다. 뭐야. 누적 계단 10만 계단 타면은 데스나이트를 줍니다. 400점을 끝내줄 데스나이트. 500점만 달려가지고 얻어보자. 아이고, 결국에는 10만 계단을 돌파를 해버렸네요. 하하, 데스나이트. 오, 이 목소리도. 오, 거의 뭐 다 썰어버릴 기세거든요 이거. 포스는 거의 마왕급인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니 난 확실히 근데 이펙트 활용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잘 안 보여 계단이. 편하게 하면 돼. 너 지금 뭔가 약간 되게 불편해서 그런 거 같거든. 실전도 연습처럼 딱 바꿔주고. 그렇지, 방향 전환에만 좀 잘 집중해서 신경 쓰란 말이야. 그렇지, 올라간다. 아 흐름 탔네. 휴지야 가자. 계속 간다. 어차피 이 게임은 방향 전환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야. 오케이. 자, 200점 돌파. 오케이. 돌파 바꿔주고. 아! 와! 이번 판 흐름 좋았는데. 부활한다. 바꿔주고. 올라가면서 300점 돌파. 400점 고지 머지 않았다. 여기서 조금만 집중하면 돼. 쉬운 구간 놓치지 말고 가볍게 밟으면서 계속 올라가라 이 말이야. 그렇지, 400점 베스트 스코어 넘었다. 400점 그렇지, 돌파. 와우. 아, 확실히 부활 쓰니까 금방 하긴 하네. 오, 그래도 데스나이트로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오, 400점 뜨니까 하드모드가 나왔네요. 하드모드가 있네요. 하드모드는 뭐야 이거? 하드모드 이거 계단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초반부터 죽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오, 오케이. 이게 좀 더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듯한. 왜냐면 지금 100점밖에 안 됐는데. 봐봐, 게이지가 잘 안 차. 아, 하드모드 맞긴 하네. 야, 빡세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현질도 한번 해봤고, 비키니 누나까지 한번 만났습니다. 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좀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는 500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슈퍼!